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지금 회사 가는 길입니다. 아, 아침에 자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체됐네요. 요즘에 빨리 오긴 하는데 뭔 놈에 이렇게 차가 펑크 나가지고. 네, 그래서 차가 엄청 많이 바람이 빠졌어요. 공기압이. 그래서 보니까 이만한 대못이 박아가지고요. 그래서 잘 처리하고 예 지금 회사 가는 길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7월달 리뷰하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업적도 이번 달에 생각외로 이제 업적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같이 일하시는 저희 설계사분들, FC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지점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네. 요즘에는 유튜브 찍다 보니까요, 이게 혼자 이게 차 안에 있으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혼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카메라만 보면 막 울렁증도 있었고, 아 혼자서 뭐해? 혼자 이렇게 운전하다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혼자 말 안 하잖아요. 뭐 그냥 스마트폰만 보던가 이렇게 하는데, 네, 아 더워가지고 에어컨 잠깐 틀게요. 그래 일단 7월달에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그래서 오늘 저 업적 오늘까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번 달 목표 이상으로는 정말 많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또 지금 오늘 마지막 주에 또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팀장님들 계약도 좀 있다고 해가지고 빛 번짐이 좀 심하네요. 그죠? 이게 원래 안 심한데 햇빛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차량용 예, 그 유튜브를 좀 찍을 예정이거든요. 운전하면서. 물론 운전은 좀 잘 하면서요. 그래서 차량용 거치대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시방패화 하다 보니까 좀 휴대폰 하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별로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저께도 그 저희 프라임에스에 제가 입사 관련해서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한 세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라임에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이제 말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퇴사할 일은 없겠지만 프라임에스 혹시 본부장님 퇴사하면은 자녀 수수료 주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 수수료는 안 줘요.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저희 FC들이 그만두면 위에 상위 관리자죠. 팀장이나 지점장 뭐 본부장이 배정받는데요. 배정받으면 그 위에 관리자가 지금 현재는 자녀 수수료 30%가 이제 그분한테 유지수수료가 들어가요. 예전에는 관리자를 딱 지정해 놓으면 이 유지수수료가 100%가 그분한테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예, 보험설계사 이동하고 옮기면은 솔직히 유지율 그게 좋지 않아요. 기존 계약 다시 해지하던가 깨고 그 법인이나 다른 옮기는 회사로 이제 계약을 다시 이제 신계약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유지율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 수수료 100% 받는 이감 받는 사람이 자녀 수수료 100% 받았는데 이게 유지가 안 좋거나 해지가 되면 또 토해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관리돼야 되잖아요. 전화 오면 자기 고객도 아닌데 이제 배서돼야 되고 보험금 청구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자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FC들이나 팀장 따로 이감 받는 사람들이 솔직히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사가 아 그러면은 너무 페널티가 좀 강하구나. 그래서 본사가 70%는 본사가 받을게 30%만 자녀 수수료를 위에 상위 관리자가 받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관을 받은 사람은 30% 자녀 수수료는 나오고요. 그 나머지 70%는 위에 본사가 어떻게 보면 먹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나중에 해약되거나 유지 안 좋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는 별로 없어요. 페널티는 아예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30%만 받으시면 돼요. 물론 보험금 청구나 여러 가지 자녀 업무 이제 문의가 오면 이제 30% 받은 이제 그 관리자가 따로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또 잘하다 보면 또 소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고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이제 기존 가만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만 잘하면 저도 이제 관리자 생활도 이제 한 7, 8년 해보고 이제 보험 영어 14년 해본 결과 뭐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다 내부 안에 있더라고요. 걔가 기존 계약들을
관리 잘하고 보험금 청구 잘하고 이러면은 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분들 보면은 따로 신규 개척을 안 해도요, 기존 고객에서 계속 소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관리 잘하고 보험 청구 잘하고 뭐 기념일 때 아니면 뭐할 때마다 연락 주고 뭐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DM 발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동이체가 안 되거나 유지가 안 좋으면 따로 전화해서, 아, 고객님, 이번 달 지금 자동이체가 안 되는데 좀 이게 자동이체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다음 달 초에 다시 한번 입금하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따로 서비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많은 FC님들이 어떻게 하죠? 거의 1년 동안 자녀 수술로 나올 때만 아니면 신계약할 때만 그때 막 엄청 막 잘하고 뭐 보험료 한 달씩 내줄게요. 저는 딴 사람이랑 틀립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다른 설계사랑 똑같은 거죠. 정말 계약할 때만 연락 자주 오고 나중에는 계약 끝나면은 보험 청구할 때 이럴 때는 뭐한 다섯 번 하면 한번 전화 받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 설계사분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고객 한명 만나고 계약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속이 나오면 솔직히 계약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다 기존 고객들 소개만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관리 뭐 그런 거 따로 선물해주거나 따로 막 계속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 너, 그냥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보험금 청구할 때 불편함 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험 청구해주겠다. 그런 게 관리거든요.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레임 걸고, 그다음 민원 걸고, 나는 못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고객이 클레임 거는 건요. 고객 또 성향이나 진짜 악질 민원이나 뭐 진짜 블랙리스트가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고객분들도 민원은 거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입사문의 주신 분이 자녀 수술을 나오냐고 했는데요. 예, 30%는 관리자가 나오고 70%는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녀 수술은 안 나온다. 근데 대부분 원수자도 그렇고 GA도 그렇고요. 자녀 수술은 거의 다안 줘요. 입사하고 이제 퇴사하기 한 달, 퇴사하고 나면 그 달치 영업한 거는 급여가 나올지언정 그 다음에 자녀 수술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물론 상위 관리자 잘 만나면 조율해서 뭐 30%는 받을 수 있겠죠. 잘 협의하면은 그 30%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정말로. 근데 그것도 이제 좋게 하고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줄수 있는 거지, 못하고 나오고 막 이러면 솔직히 누가 주겠어요? 안 그래요? 저 같아도 안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제가 시간이 되면 마감일, 이제 정말 마감주 마감일, 7월 31일이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입사 그 유튜브 쪽으로 또 리크루팅 그 유튜브 영상 오늘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찍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저희 대표님이랑 저번에 확실하게 저 구두상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자문위원, 제가 자문위원이잖아요. 경기 북부에서 자문위원 때 그때 수수료나 그때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구두상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또 대표님께서 프라임에셋 만명 이상의 대표님께서 뭐 구두상 얘기해도 솔직히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GA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이거 화질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이거 너무 햇빛이, 이거 햇빛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된거 같네요. 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좀 돌려볼까요? 네, 별로 안 좋은데? 예. 아, 여기 위에가 햇빛이 바로 비치고가지고요. 지금 너무 하얀네요. 그죠? 아, 제 휴대폰이 이상한가? 예. 그래도 깔끔하게 좀 보이는 게 낫잖아요. 네. 뭐 이렇게 피부 뽀샤시하고 좋네요. 원래 시커먼데. 네네. 아무튼요. 일단 내년에 GA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회사, 뭐 프라임에서 비롯해서 이제 뭐한 다섯 개 정도 안에 드는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따로 이게 자본금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 워낙 자본금이 탄탄하니까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 회사에 입사 문의가 많이 올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내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2021년 1월 달에 이때 법인 시장, 이제
GA 법인대리점에서 총 수수료가 1차 연도에 1200%로 딱 그 선이 딱 정해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사 수수료랑 시차까지 합치면 1500%에서 160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차 연도에 나올 게 내년도에는 1차 연도가 12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사 기준으로. 본사 기준으로 수수료 플러스 시차까지 합쳐서 1200%면요. 그러면은 FC가 지금 저희가 기준이 입사 기준이 FC가 700% 플러스 수수료가 시책이 한 300% 400% 되거든요. 구간 시책이랑 법인 시책 합쳐서요. 그러면 얼추 1000%에서 1200% 사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본사 기준으로 총 수수료가 1차 연도에 1200%가 들어오면요, FC 기준으로는 6-700%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수수료 플러스 시책까지 합치면요. 지금은 수수료만 1차 연도에 1700%잖아요. 700%. 근데 이제 수수료 시작까지 합치면 1100%, 1200%인데 내년에 이걸 본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본부장이나 지점장, 팀장 이제 밑에 내려주면 FC가 수수료랑 시작까지 합쳐도 한 6-700%밖에 안 가져가요. 나머지 3-400%는요 2차 연도에 나와요. 네, 그렇게 구조가 바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법인 대리점이요. 네, 그러면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1차 연도에 지금은 그래도 시책이랑 수수료 합쳐도 1000%에서 1100% 주는데 600%, 700%만 주고 나머지 400%를 2차 연도에 주면 솔직히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본급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먹고 한 달 보고 한 달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주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프라임에스는요, 이제 8월 달에 정확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입이 싼 편은 아니지만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표님께서 그랬어요. 내년에 다른 법인이 어떻게 바뀔지언정 저희 프라임에셋은 수수료 플러스 시책이 1차 연도에 1200% 주겠다고요. 1100%에서 1200%. 딱 정확히 1200%는 아니에요. 8월달에 수수료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수료랑 시책 플러스가 거의 1100%에서 120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의 비슷하게요. 근데 다른 GA는 자본금이 없는 데는 6-700%만 주고 나머지는 2차 연도에 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설계사 입장에서도 1차 연도에 다 주는 게 낫지 2차 연도까지 누가 가겠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잔여 수수료 주냐고요. FC가 그만두면요. 안 주잖아요. 근데 이왕 사람이 물론 롱런하고 한 법인에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모르잖아요. 내가 뭐 퇴사할 걸 미리 예상하고 입사하나요? 내가 여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리자나 회사가 안 맞으면 뭐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1차 연도에 먼저 수수료 받는 게 낫지 2차 연도에 나중에 받으면 솔직히 그만둬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지급이든 어떤 수수료든 빨리 받는 게 좋아요. FC나 팀장이나 필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거를 1100%, 1200%를 지금 현행처럼 1차 연도에 다 주겠대요. 내년도의 관건은 뭐냐면 1차 연도에 나온 수수료가 2차 연도까지 나눠서 나오느냐 1차 연도에 다 주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지금은 좀 화질이 좀 좋네요. 그림자가 이제 햇빛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잉카에도 이제 아시는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잉카도 내년에 저희처럼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이랑 GA 코리아랑 몇 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근데 자본금 있고 대형 GA들은 저희처럼 1차 연도에 전부 다 줄 것 같아요. FC 입장에서는요. 근데 FC 입장에서 매우 좋죠. 근데 자본금이 없고 좀 위태위태한 데는 내년도에 본사에서 1200% 받으면 스텝이나 본부장이나 관리자들 수수료 주면 FC들 6-700%밖에 못 줘요. 뭐 6-700% 이하도 줄 수가 있겠죠. 뭐 그 이상도 줄 수 있지만 거의 언저리 그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1200% 본사에서 받으면 사업비 빼고 여러 가지 빼면 FC한테 정작 그 정도밖에 못 줘요. 근데 자본금이 많고 아직 통장에 뭐 유보금이죠. 그런 게 좀 많이 쌓인 데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1차년, 2차년 천천히 받고요. 먼저 회사 자체 내 돈으로 먼저 땡겨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정말 이게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본금 있고 대형 GA는 사람들이 더 몰릴 거고요. 그리고 좀 위태위태하고 좀 자본금이 없는 데는 저라도 1차 연도 다 받기를 원하지 2차 연도 누가 나눠서 받겠어요. 자본금 없는 데는 점점 이직을 하던가 이런 거를 미리 비 온 다음에 나중에 비 맞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직 7월 달이고 이제 8월 초잖아요.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9, 10, 11, 12. 아직 4개월에 남았어요. 4개월 동안 잘 알아보시고 비 오기 전에 먼저 빨래를 걷고 먼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 그랬죠. 아니, FC들을 1200% 깔아주면은 본사 총수수료가 1200%인데 이걸 FC한테 주면 위에 관리자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사가 그것도 나름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입사하시는 그리고 회사 옮기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헛소문이나 그 다음에 거짓을 증언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정말 팩트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3, 4월 달에 이런 얘기를 대표님과 왜 얘기했냐면요. 일단 메르츠나 몇 군데 원수단요. 지금 FC 수당이 시체까지 포함해서 1000% 정도 줘요. 근데 일단 GA가 내년에 본사 기준 1200% 주면 FC가 6,700% 밖에 못 주잖아요. 수수료 플러스 시책이요. 그러면은 오히려 법인에 계신 분들이 원수자로 이직되거나 아니면 옮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물론 법인은 여러 가지 회사를 장점도 있고 투명하고 여러 가지 회사를 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는 설계사분들은 요거잖아요. 요거 수수료잖아요. 수수료가 열심히 일하는데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법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만 회사만 팔지언정 수수료가 1000% 나오는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솔직히 뺏기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FC들이 전국에 만 명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지켜야 돼요. 네. 뺏기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지금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솔직히 입사하면 프라이빗에 좀 리스크가 있는 타이트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 타이트하지 않고 이러면은 솔직히 자본금이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회사가 불안전한 거죠. 작년에 뭐 어디 이제 GA는 두 군데 정도 먹튀 당해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법인 대지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작년 가을이랑 올해 초에 먹튀 때문에 많이 터졌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워낙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정된 회사로 이직한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투명한 수수료. 딴 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이나 지점장이 50% 먹고 50%만 내려줘요. 시책이나 수수료나 요만큼밖에 안 줘요. 매달 수수료 가지고 장난치고요. 그거는 각 지사의 지사장 마음이거든요. 저희는 원수사처럼 투명하게 당신이 얼마 있으니까 수수료 얼마 줄게 정확히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위에서 얼마 먹는지 FC가 얼마나 먹는지 그게 투명하게 오픈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되게 투명해요. 세 번째는 밸류체인이에요. 누구나 FC로 입사해서 저처럼 팀장, 지점장, 본부장 배출하고 자문위원까지 갈 수 있는 투명하게 정말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관리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입사 설명회를 잠깐 유튜브에 올렸는데 본부장으로 하는 게 지금 기간이 3.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9개월이죠. 평균적으로. 물론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낮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그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은 본부장 되면 거의 급여가 2-3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도 30대 초반 분들 그리고 저희 190 몇 본부에 그 제가 한 3-4년 전에 본부 배출한 그 일산의 유명한 윤땡땡 저희 본부장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연봉이 7-8억 정도 될걸요. 30대 초반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상위 1%가 아니고요. 프라임 말고 전국에 정말 상위 1% 안에 드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뭐가 있어요?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물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구나 뭐 다 열심히 하게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회사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입사한 프라임 SM만큼은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뭐 법인도 뭐 이렇게 달콤한 얘기 많이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뭐 달콤해 뭐 단점도 많이 그때 얘기해 드렸어요. 저희 환수가 3개월 미만 시에는 페널티가 좀 있다. 그리고 환수 규정도 세고 리스크 관리도 타이트하게 한다. 뭐 안 좋은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좋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투명하고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저는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1%가 장점이고 49%가 단점이라고 하면 51% 장점을 최대한 시스템
저희 프라이메스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잘 이용하면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FC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관리자나, 그 다음에 회사 욕하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불만을 가져요. 근데 잘하신 분이고, 만족하신 분은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 그런 장점들을, 단점을 많이 커버하면서,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불만 갖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회사가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죠, 안 그래요? 근데 떠날 수 없잖아요. 떠날 수 없는데 맨날 궁시렁거리고 회사 욕하고. 저도 물론 회사 욕 많이 해요. 네. 어디든 상위 관리자 욕 많이 하죠. 저도 대표님 욕하고 저희 회사 욕해요. 저희도 나라 국민도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 욕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밑에 FC님도 팀장도 저 없을 때 제일 욕하겠죠. 네. 근데, 아, 그래요. 뭐 욕은 뭐, 오래 살겠죠. 욕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뭐, 항상 욕을 먹고 살아도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어떤 뭐 흔들림 없이 제가 딱 줏대 있게 제틀 안에서 제가 뭐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저희 팀원분들도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어저께 충전 잘안 했나 봐요.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불금 되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8월 초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소문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